샬롬.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예. 인사 한번 하니까 한번 받고 두 번 하면 두 번 받고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는 진리인지 방금 한 번 하시니까 한 번밖에 못 받았죠. 예. 두 번 하시면 두 번 받고 웃으면서 하면 웃고 내가 얼굴 찡그리면 상대도 찡그리고 예. 저희 아이하고 오늘 아침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제니인데 제니하고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좀 서른이 이제 가까이 넘다 보니까 아이가 꽤 그래도 세상 좀 뭐 이렇게 경험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가 요즘 누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손님이 엄마한테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왜 엄마한테 안 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인사를 잘 안 하니까 그 손님이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 손님도 인사를 자기에게는 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딸아이가 하면서 자기는 상대방이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웃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표정이 지금도 상당히 굳으셔서 계속 좀 이렇게 웃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단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을 뭐 우리 모두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20곳의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다른 민족권 뭐 그 속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것이 공통점이래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즉 얼굴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 모두가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근심 나갈 때는 털고 나가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는가 싶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 하면 예, 바로 그것이 아닌가. 최소한 이 인터넷 복음방송 예배실 안에 예, 이 근심 바구니는 그냥 담아놓으면은 주님이 바로 해결해 주는 바구니겠지요. 이곳은 예배 처소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이 주의 성전에 우리의 근심 다 담아놓고 나갈 때는 좀 그래도 한 5년 10년 젊어서 나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약 없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애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인사하실 때 내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느뇨. 그 인사가 우리 1년간 다음 내년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될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근심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4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셋째 아들 압살롬, 예,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피난살이 시작할 때 이 시혜를 지었을 거다. 또한 신학자들은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던 그때, 이때 모습을 그리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 다윗도 그렇고 고라자손도 그렇고 공통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얼굴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피난 갈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오늘날 저희로 하면 저희 부모된 저희들이 자식 애써서 키워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자기 생각 있다고 무시할 때, 더러는 아빠는 엄마는 그 영어 발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뭐 미국 생활 그렇게 20, 30년, 40년, 50년 하셔놓고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어떤 그 뭐 얘기를 직접 하는 자식들이야 없겠지만 이런 표현을 할 때 부모의 속은 이놈아 너 키우려고 내가 영어 못 배웠어 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부모, 예, 이런 심정들 정말 무시를 당한 다윗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난살이 할 때 그때 다윗이 구한 것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낙망한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이 모든 시작이 그녀는 영혼이 불안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불안해지게 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이라는 마음은 영혼은 마음의 단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대요. 다 이제 무형적인 거라 저희가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뭐 또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예, 이렇게 다 무형적인 명사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결국은 우리 삶의 전체를 주관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그릇이 깨지면 결국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은 사실 외부적으로서 온 것 같지만 예, 내가 든든히 내 마음에 영혼만 붙잡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면 결코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에서도 우리는 걱정, 근심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안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결국 얻어낸 것은 영혼의 강건함은 결국 범사가 잘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다 꼬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272장 2절 가사에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결국 모든 실패와 낭망 그 뒤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알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 영혼의 평안함이 어떠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늘 인자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영혼의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걱정은 내 마음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잔포리라는 학자는 근심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사람의 근심 걱정 우리가 아는 대로요.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래요. 나머지 30%는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마음에 담고 있다고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품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산다고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 네, 지나오면서 목회한 것보다 그렇고 사실 제가 걱정했던 것 큰 문제 없이 다 넘어갔는데 또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뭐 사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주님께 털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받는 것은 근심 걱정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더 크게 주님께 사용될까요? 이런 기도 제목보다도 사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번 기도하는 똑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면 잔포리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 사실 크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어느 누가 질고에 시달리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암 같은 거 이런 것이 오늘날 제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질병이 이 눈병이래요. 안구병이래요. 안구 건조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울어본 일이 없어요. 예, 애진간에서는 안 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독해졌는지 공감하십니까? 예, 그 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이 사순절 기간 되면은요 상당히 많이 우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때는 방석 깔고 저희 할머니 댁이 해남이었습니다. 해남에 어릴 때 이렇게 가면 그냥 그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깔려 있는 그것에 멍석 깔려서 거기다가 방석 깔고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우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 애진간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잘 안 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더 웃을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그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암이 많은 줄 알았더니 사실 이런 것의 모든 근원은 이게 안에 맺힌 것을 털어내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엉어리져 있는데 이것을 막 참고 지 누르고 이게 뭐 울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안 우는데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조차도 안 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주 울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마음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지니까 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울 기회가. 근심이라는 것이 모양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데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 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 예,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액체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랍니다. 눈물. 그리고 액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또 하나의 액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 그러니까 봉사의 땀. 이 세 개가 있을 때 비로소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강물이 생기고 우리는 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침상을 띄우는 건 둘째치고, 예, 침상 바닥도 다리도 적시지 못하는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자비의 눈물이 샘솟듯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긍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앞에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부터가 어중간에서는 정말 눈물이 말라버린,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뭔가 엉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도전을 해봅니다. 이태리에 가면 과거에 베니스라고 불렸던 그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인데 이 베네치아 게임이 있는 이 베네치아 땅이 계속해서 그 바다에 이렇게 침하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태리를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베네치아의 그 땅이 침하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두 형태로 나눠진대요. 한 형태의 사람은 그 가라앉는 것 때문에, 침하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고, 그 침하되는 모습을 보고 이 침하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관광지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한 부류가 있더래요. 오늘날 이태리 베니스라는 곳,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후자의 사람들의 뜻대로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근심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소망 속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 바라보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한번 이렇게 교훈되는 그런 시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뭐 정치 불안, 또 경제 사정, 불경기, 한국은 뭐 전쟁설까지 나돌아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 온갖 오고 가는 거짓 기사라든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많은 뭐 어떤 뭐 정치 경제인들은 참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 마귀는 그렇게 불안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불안한 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은 늘 자리 잡으려고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직하는 것도 나고 그것을 버리는 것도 우리인 줄 생각하고, 근심 걱정 들을 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다 밖으로 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드리핀 백합보다 더 아름답고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렇게 또 거기서 담임으로 청빙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4월 2일 처음 이렇게 부임을 해서 부임 예배를 취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4월 9일 날 이제 제가 예배를 담임하는 예배자로 인도를 처음 하려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제가 처음 인도해서 뭐 하여간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미리 그 토요일 날 강단 헌화를 이렇게 꽃을 갖다 놨어요. 아주 풍성하게. 미리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주일날 가서 보니까 아이 그꽃 좌우편에 웬 참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아마 창문을 어딘가 안 닫은 곳을 통해서 참새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당에 막 들어가니까 이 참새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저를 보고 좋아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이가 참새는 참새대로 무서워서 이제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참새를 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처소가 새로 시작된 예배당, 이 몸된 교회에서 여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때를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나니 너희가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 밖에서 놀아야 될 참새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두려워 말라. 너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는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것 같아서 제가 그날 하나 성도들과 같이 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새들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새들도 저희 교회가 아직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새도 송도로 천사로 보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유로를 제 스스로 받긴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나요? 고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평안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사순절이 되는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염려 근심한다 하더라도 한 치의 키도 우리 스스로 더 키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흰머리, 이 머리 하얀 털 하나도 우리의 노력 가지고 검게 할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에 예수 그리스도만 도입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이 평화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마귀는 가까이 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오직 성령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의 은총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믿음 부족한 그런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 2개월여 전에 참으로 힘든 시련과 고통의 그러한 사건을 맞았습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별반 제 마음의 평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따로 찾아오기도 하고, 예, 뭐, 어쩔 때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위로가 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하고 사실 힘들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 입맛은 없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지만, 아예 한번 새벽에 잠을 일어나면 새벽 한두 시부터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이 시련의 늪에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제 스스로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아직은 이 세상이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껏 지내오면서 그렇게 사람이 두려운 적이 최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각으로 봐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많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사망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비로소 제 마음 깊은 곳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시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를 같이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절유에서 지은 시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두셔서요. 한번 같이 나누어 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시인 목사님이 고통 중에 있는 그대에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 속에 내 동댕이 처진 꺾인 다리로 그라운드 제로 하기로 마음을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상하고 지키신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배옵는 그대 모습,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등에 업고 가신 주님, 지금 그대 곁에 허리 접으셨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은 수치심, 사람들의 조롱소리, 십자가 아래 앉아 한없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지켜보아야 하는 아픔. 이런 일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어찌 주님 마음 알리요. 그대 꺾인 다리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들리워 만져지고 있어요. 자신을 저주한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습 소유보다 갑절로 받은 욥의 축복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기도로, 한숨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신다 하더니 그 고백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지키시도록 내어드려 승리하신 그대에게 보내는 천사들의 박수 소리 들리네요. 예, 좀 아마 시청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한 2개월간 마음의 평강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제게 가장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저리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사명으로
말씀하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그 위로와 그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함께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주님이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풍파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환난, 걱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절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주여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으로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